최근 워케이션, 즉 일과 휴가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도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위성센터 10곳을 만드는 등 워케이션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일에 몰두합니다. 한쪽에서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의 장을 펼칩니다. 삭막한 도심에서 벗어나 일과 휴가를 모두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의 부산 거점센터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뒤 문의가 잇따르자 다른 지역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적으로도 편리하면서 와서 이제 바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약간 일하기에는 이제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거점센터 업무 공간은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숙박의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이 워케이션 거점센터 외에도 규모가 작은 워케이션 위성센터가 올해 말까지 부산에는 모두 10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위성센터는 영도구와 서구, 동구, 중구, 금정구 등 5개 구에 들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전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용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가 늘어나 워케이션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와 강원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 부산만의 특징을 살려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에 일부러 일하러 내려온다 이런 거는 좀 손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여러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라든지 여러 행사, 컨텐츠들 마련해 주시면은 조금 더 부산에 자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거점센터 업무 공간 운영 시간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